저한테 그 맞은 순간 정말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었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자기가 무슨 예술가 하나 되는 듯이 보여서 우리가 그 그림은 들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고 심장 뛰고 막 머리가 확 열리는 게 시야가 터지고. 그들은 왜 마약에 중독된 것일까? 마약을 접하는 순간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바로 뇌. 마약 중독의 비밀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에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보상 회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파민이 증가하면은 기분을 좋게 느껴요. 일을 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가슴이 뿌듯한 것도 그 당시 보상 회로의 도파민이 증가를 해야만 그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마약은 이 도파민을 강제로 자극시켜 과도한 쾌감을 이끌어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도파민 수치가 50이라면 마약을 했을 때의 수치는 최대 900, 무려 18배나 높습니다. 근데 그것만 배출시키는 게 아니라 마약류는 이 만드는 공장을 파괴시켜요. 마약 중독자의 뇌를 보면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세포의 활성 기능이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한 화가가 마약 투약 후 그린 그림을 보면 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상적인 모습에서 멀어지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도파민은 점점점 파괴가 돼요. 그 500개를 썼으면 5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파괴가 되니까 다음에 하면 400개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조금 떨어지죠? 그러니까 양을 좀 늘리게 돼요. 그걸 우리가 내성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약을 해도 나올 도파민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왜 하느냐? 강력하게 500개, 600개 나왔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마약의 강렬한 자극은 뇌 속 기억 장치인 해마의 가장 깊은 곳에 저장됩니다. 근데 그 기억이란 것은 평생 가요. 안 없어집니다. 약의 맛을 한번 느꼈다. 그러면 이미 초기 중독이에요. 내 만업은 상관이 없어요, 몸이. 보는 순간 주변은 지역, 생각 그런 거 생각 없어요. 그냥 또 하게 되고 보면은. 목격은 그냥 마약이에요, 그냥. 끊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대요. 죽기 전까지 참는. 근데 지금도 이런 영화나 이런 뭐 할퀴 막 놓고 그런 거 보면은 푹 올라와요. 그때 자살을 시도했는데 3일 만에 그 의사가 저를 살렸어요. 눈 뜨자마자 의사의 멱살 잡고 왜 날 살려냈냐. 그 핑계로 다시 마약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병이더라고요, 병. 이 뇌가 어마어마하게 망가져 있는 거죠. 마약은 뇌뿐만 아니라 신체 또한 망가뜨립니다. 마약을 많이 하니까 병이 8가지 병명이 왔어요. 결핵, 영양실조, 간, 림파선, 이빨 빠지고, 당뇨 오고, 혈압 오고. 특히 필로폰 중독자들에게 많이 나타난다는 메스버그. 근데 필로폰은 각성제이긴 하지만 많이 한 사람들은 환각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막 벌레 같은 게 나타나서 막 피 빨아먹는 것처럼 막 보이니까 그걸 잡아 뜯으려고 막 살을 파고 막 이래서 그걸 쓰려고 막 칼로다가 막 피가 나도 뭐 혼자서 막 그런 행동을 하는 양상들이 나타나는 게 많습니다. 무엇보다 마약 중독자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기사 등 7명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환각 상태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들. 필로폰을 투약한 채 도로 위를 달린 택시 운전기사부터 필로폰 상습 투약자가 아이들을 태운 버스를 운전한 사건까지 위험한 질주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로폰은 각성제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시야가 확 넓어지고 자신감도 생기죠. 근데 이제 아슬아슬한 그런 스릴을 즐기게 되니까 사고 나기 쉽죠. 지난 4월 선원을 태우고 바다로 나간 한 선장. 약을 먹었지. 이건 없어. 일로 먹어야겠네. 약을 먹었다고요? 많아. 마약 사실을 자진 신고한 그가 한 달 동안 투약한 필로폰 횟수만 무려 14차례. 이 밖에도
흉기 난동, 방화 등 마약 중독자들의 끔찍한 행동은 점점 더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약 범죄를 막을 길은 없는 것일까? 넓게 지금 마약이 국내에 퍼져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심각한 상태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약 전담 경찰관이 144명이 있고요. 17개 경찰서에서 25개 경찰서로 증원을 했거든요. 매년 검거되는 마약 범죄자는 1만 명 이상. 그들의 처벌은 어떨까? 교도소에 입소 후 파란색 수감자 번호표를 받는 마약사범.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마약사범을 분리수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중독치료 교육 때문. 하지만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약 36%. 그 원인으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 마약에 대해서는 공급사범이 있고 단순 사용사범이 있습니다. 공급사범은 그만큼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게 굉장히 영향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엄벌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마약사범들 사용시켜야 돼 중국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국도 사용시키는 것은 일부 공급사범들 엄할 때 하는 것이지 단순 투약사범들을 사용시키지는 않습니다. 단순 사용자와 다른 사람에게 건넨 자들을 현저히 처벌의 수위를 달리해야 된다.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단순 투약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반면 제조, 유통, 매매 행위를 했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처벌은 낮지 않아요. 굉장히 형량이 적지 않지만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마약이 중독이 돼서 그런 쪽으로 빠져갈 때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검거나 단속 위주로 수십 년이 흘러왔었어요. 1980년대 미국에선 마약 문제로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되자 마약 투약자들에게 무조건 실형을 내리는 엄벌을 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범죄가 계속 증가하자 미국 정부에선 다른 관점을 접목시켰습니다. 미국에서나 유럽이나 이런 외국에서 다 이미 중독이란 거는 치료를 받아서 회복할 수 있는 만성질환이면서 뇌질환이다. 마약 문제를 범죄만이 아닌 의학적인 관점, 즉 질환의 일종으로 받아들인 것. 그렇게 관점을 달리하면서 새로운 제도들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처벌과 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마약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치료와 재활 중심의 제도로 변화를 준 것. 미국이나 호주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 별도의 법원이 있어가지고 감독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1989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시작된 약물법원은 기존과 같은 재판 과정에 치료기관이 함께 참여해 마약 중독 여부를 판명합니다. 약물법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약 중독과 범죄 행위를 중단시키고 연계된 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치료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많은 중독자들은 다 치료를 보내는 게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죠. 병원들이 지금 저희 나라가 21개인가 22개의 지정병원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약 중독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지정병원은 전국에 겨우 21곳. 심지어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 문제는 병원의 수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치료 재활 예산은 제가 이건 뭐 과감하게 하면 거의 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009년도까지만 해도 예산이 1억 3천만 원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작년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6, 7천만 원까지 떨어졌고 올해 다시 1억 2천만 원까지 증액이 됐다고 하지만 마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산이 지금 열악합니다. 중독 치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 때문에 민간에서도 마약 중독 극복을 위한 재활 시스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지금 입소자 방이고요. 여기 두 명이 생활을 해요. 이쪽에서 두 명이 생활을 하고 여기가 제일 중요한 데인데 여기가 이제
제가 미팅 장소죠. 미팅하고 하루의 시작을 미팅부터 시작하니까. 마약 중독자들의 자립심을 키우기 위한 입소용 자활 공동체 다르크. 2002년 국내에 처음 생겨 현재 서울과 남양주 두 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거는 일본 시스템이에요. 거기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중독자가 한 사람이 있었죠. 권도진 의사이라고. 왜 알코올은 치료자의 시설이 많은데 약물 환자는 왜 없는 거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고 이제 모든 사람이 중독자예요. 스태프도 중독자, 관리자도 중독자, 다 중독자. 회복 중인 중독자가 회복하고자 하는 중독자를 돕는다 개념인데. 마약 중독 재활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시설 부족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 여기 빌리는데도 내가 마약 중독자들 데리고 일할 겁니다. 이거 빌려주십시오. 이거 빌려주겠어요? 남자들끼리 모여고 살아요. 그러면 인터넷 사업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다르크라고 써붙여가지고 좀 디자인 그룹이에요. 아 디자인의 D자구나. 그렇죠. 무려 15년 동안 마약에 의존했던 그가 지금까지 마약을 끊는 데 큰 도움이 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 이쪽 환경에 있었어요. 치료 환경에. 그래서 막 모임의 필요성을 느끼고 뭐 이랬는데 한 3년에서 5년? 저녁 미팅을 제일 좋아했어요. 그때 이제 마음이 잡히더라고. 그래서 바로 약물 중독 재활 치료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발적 모임 NA입니다. 맨 처음에는 저는 깔봤어요 모임을. 여기 니네 다 전과 합쳐도 그거보다 안 되는데 니네들이 어떻게 나를 이해를 해. 힘든 거, 기쁜 거 뭐든 편하게 말하고 가라. 솔직하게 얘기를 해 자기에 대해서. 차츰차츰 나가다 보니까 이 경험담이나 체험담을 얘기를 하니까 옛날에 제가 보이더라고요. 딸아이가 혼자 컸거든요. 그 후로 9번을 내가 징역을 갔으니까요. 밖에서 사회에서 몇 달 다 못 버티고 왔으니까 혼자 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산 거는 딸이랑 2년도 채 안 되는 거예요. 24살인데. 자신의 모습을 털어놓고 공유를 함으로써 이제 그 단약의 의지가 서로 다 같이 강해지는 거죠. 뭔가 야 우리 다 같이 끊을 수 있어가 되는 거죠. 이제 회복자들이 자신의 회복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서로 다른 중독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자. 근데 그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경험자가 회복된 경험을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전 세계로 다 퍼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익명의 재활치료 모임 NA. 우리나라에 1997년 처음 도입된 후 매주 네 곳에서 모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마약은 정당화될 수 없죠. 근데 어떻게 회복할지는 몰라요, 정말. 그게 안 돼서 저는 안타까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마약 오염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그러나 처벌과 치료 사이 그 균형점을 찾는다면 마약 청정국으로 되돌아갈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 다음 주. 제가 일자리를